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한국물가정부와 셀트리온의 대결. 양신의 대결에서 신진서 선수가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지금 원성진 구단과 안정기 선수의 이 대국. 네. 원성진 선수의 흐름이 좋았는데 하변에서 역시 들어갔네요.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를 들어갔고 네. 나가서 이 자리를 이제 공격하면서 뒀는데 역시나 좀 백이 곤란했던 상황에서 네. 안정희 선수가 그 와중에서도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순이 결과적으로 여길 뚫긴 했지만 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젖혀서 여기가 지금 다 잡혔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그런데 하변을 흙이 잡았으면 우측에 뭔가 흙이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측에 피해 거의 없죠. 여기만 좀 백이 차지했을 뿐이지 하변 모양이 너무 압도적으로 흙이 좋아졌거든요. 뭐 원래도 흙이 좋은 바둑이었지만 하변 공방에서 그래프도 완전히 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흙이 그냥 여기를 좀 젖혀서 네. 두고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기 날일자 나갈 때 이렇게 물론 흙이 더 세게 돌려면은 중앙도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 두 점 버리고 두더라도 이게 좀 몇 집인가요 여기가? 이번 시즌 뭐 정말 원성진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바둑은 원성진 네. 선수의 승리가 너무 유력하게 보입니다. 지금 하변에서 안정기 선수가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바둑인데 뭔가 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삼국에서도 뭐 도저히 역전이 될 것 같지 않았던 바둑이 역전이 되긴 했지만 이 바둑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원성진 구단은 아예 그냥 여기 지금 둔수 위치 자체가 네.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아, 다 그냥 시원하게 버려요? 네. 지금 워낙 하변에서 중앙까지 펼쳐진 모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아예 버려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변수를 없애는 의미는 있겠어요. 네. 이것도 모르겠네. 여기 둘 때 버리는 작전 유력한데 이 자리를 붙여서 둘 때 한 점을 살리고 여기를 호구 치면은 이게 어려운 수면은 그래 유리한 입장에서 이것까지 하려나 싶은데 어려운 수가 아니라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사는 수가 눈에 보여서 이것도 문제인데요. 이거를 둘 것 같기도 하네요. 흙에게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게 사는 게 싫다고 여기를 두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거는 흙 모양도 워낙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테지만 옆으로 붙여서 이을 때 젖혀서 이렇게 호구쳐서 지켜버리면은 선수로 맞고 또 다른 데 두는 거거든요. 좀 백이 선수를 잡아도 불리한 상황에서 하변일 때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죠 지금. 찝으면 단수치고 여길 둬도 이으면 찝을 시간이 없고 이걸 막아놔도 치중 들어가면 나와서 끊어봤자 여기 나와서 뭘 노려야 되는데 바로 끊기고 이거는 언제든지 단수치고 이게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맞을 데가 없네요. 그냥 깔끔한 집인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무 집. 26, 28, 30, 35집, 40. 여기까지가 45집, 쉬운 집. 100은? 자산기와 우변 합쳐서 18, 15, 20집, 25집. 이거를 잡으면. 8, 10, 18, 20, 25집.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 그 반면으로 이만큼 진 거거든요, 지금. 검토실에서는 거의 뭐 일곱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 보통은 아무리 유리해도 당연히 그 팀리그 할때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빨리 끝날 것 같은 바둑을 보는 게 당연한 건데, 네. 하여튼 모르죠. 일곱도 먼저 끝난 그 신민준 선수와 신지서 선수의 대국도 거의 뭐 신민준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역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국 아직 모르 했다고 말은 하지만 원성기 선수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살리네요, 지금.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네, 지금 둘려는 위치 자체가 네. 살리는 수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사범님이 다른 기전에서 만날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리그에서 만나니까 너무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요. 두 번을 원상진 선수에게 이겨봤거든요, 안정기 네. 선수. 송태곤 해설위원이 앞서 원상진 선수를 미친 활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실력이 당연히 뭐 있는 기사죠.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실력을 뭐 믿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리그에서 정규 시즌에서 전승을 하고 지금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지금 계속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길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만약 오늘 이대로 끝나면 진짜 진짜 전승으로 끝나는 건데 이 시즌 자체를 네.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데 원성진 선수가 뭐 입단한 지뭐 1, 2년 된 새내기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아니 뭐 16살 16살 때도 26살 때도 못했던 걸 36살 때 지금 오죽하면 기사 제목에 36살의 기적이라고 붙었겠어요. 그렇죠. 원성진 구단이 이번 그 시즌 초반에는 한 4승 5승 할 때까지는 네. 그 중에 한 두세 판은 졌어도 너무 이상할 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4승? 5연승 정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바둑 내용이 좀 편안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흙은 뭐 여기 늘고, 둘 때, 어차피 이제 확실히 살아있거든요. 뭐 네. 중앙을 한칸 정도 띄워서 두텁게 지켜놓는다면, 뭐 여기 부분이 뭐 폭파가 되는 그런 일이, 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공격하겠다라는 거네요, 오히려. 그런데 뭐 흑은 충분히 이럴 수 없죠. 지금 무서울 게 없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네. 흑이 지금 공격한다고 해서 이렇게 둬서 뭐한칸 뛰어서나 이렇게 밀어서 살아버리면은 원성진 선수 생각은 이렇게 중앙으로 몰면서 지금 네. 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공격을 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뭔가 뇌돌이 다치게 될 만한 자리가 있다면 이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원성진 구단의 압도적인 우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7, 2시간짜리 장고 대국이 아직 뭐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떤 분위기로 좀 흐르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한승 선수와 허용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은 아직 뭐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뭐 치열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기풍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두는 바둑을 잘 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다 할 백이나 흑이나 뭐 많이 열어 보이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백은 좌변일 때 모양이 좀 좋아 보이지만 흑은 좌상 쪽, 우상, 하변, 곳곳의 모양들이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세는 어떤가요? 일단 인공지능 수치를 제가 지금 다른 화면으로 봤는데 인공지능 수치 기준에서는 흑이 67%예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67%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흑이 조금 이제 두기 편하다 이렇게 보이고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자, 여기가 10 25, 30 여기가 이제 이곳까지 다 봐주면 45이네요. 45이 조금 약하고 쉬운 집이 조금 강하고 중앙은 일단 논외로 치고요. 하변 쪽 부분이 흑이 대략적으로 10집, 여기 부분이 15집이 훨씬 강합니다. 25집. 우상기는 확정 가니까 최하 15집. 그러면은 40집 정도의 지금 흑은 상변 쪽을 키우든 하변 쪽을 키우든 어느 쪽을 좀 키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네, 뭐 인공지능도 뭐 고작 67%라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흑이나 백이나 뜬금없이 뭐 80%, 90% 이야기하면은 야,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그렇게 보냈는데 상황 자체가 뭐 67%, 뭐두집 정도 차이는 선수들이 그냥 느끼기도 힘들 차이고. 이제부터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다만 허영우 선수가 아주 조금이나마 편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를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송태근 해설위원 지금 흑백을 선택하라면 그래도 역시 흑인가요? 선택하라면 흑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제 뭐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요. 원성진 선수는 뭐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안정희 선수가 원성진 선수가 이한 점을 살리고 붙이자 중앙 쪽을 붙이고 이제 끼우면서 넘어가면 여기로 이제 단수를 치고 따내면 단수를 쳐서 이으면 중앙 쪽을 젖혀서 지금 원성진 구단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이렇게 공격적인 수두를 두다가 공격이 실패해서 백이 여기 부분이 뭔가 조금 두터워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곳 끊기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쪽을 두고 물론 뭐 워낙 바둑이 좋기 때문에 이어서 둬도 좋지만 끊어서 따낼 때 이어서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중앙 쪽 둬도 두고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둬도 끊어서 이제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흑 입장에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 살리는 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살린다라는 것 자체가 공격이 훨씬 더좀 세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뒀던 것 같은데 이 모양은 일단 공격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지금. 지금 안정기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나쁘긴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원성진 구단이 좀 작전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원성진 구단의 작전으로만 본다면 이 부분을 뭐 돌을 살리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길 단수 쳐버리고 이런 걸둘때뭐 팻감을 써서 대형 바꿔치기 같은 게 오히려 더 어울리거든요, 지금. 마지막 하나 이거를 백이 따내도 나중에 또다시 뭔가 좀 찝찝하게 만들 수 있다. 야, 진짜 그렇게 가나요? 역시 여기 살릴 때부터의 그 작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뭐 돌을 연결해서 살아서 마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 여길 버리더라도 중앙을 두텁게 해서 다른 곳을 두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지금. 판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흑 입장에서는 일단 뭐 확실한 손해가 아닌 이런 두 분부터 쓰면서 둘 거라 생각이 되고, 따내고, 백도 팻감 쓰고, 따내고, 혹은 여기도 팻감 쓸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굴복시켜 놓고 두고, 백 이런 거 두면은, 따낼 때 또다시 이런 데 이제 먹여쳐서, 이러고 따내고. 일단 흑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중앙 쪽, 확실하지 않은 곳을 연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들을 두면서 좀 판을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백으로 하여금 팻감을 쓰게끔 해서 판의 수순도를 좀 채워놔야 돼요. 안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성진 선수의 이런 선택 네. 좀 반길 만한 상황이에요. 우변을 그냥 손쉽게 살아가는 수를 선택했으면 백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일단 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답답하긴 하지만 좀 변화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불리한 쪽에서 패는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멈추나요? 아니,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냥 살아 이렇게 둬서 단수치면 네. 이렇게 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바둑이 지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도 깔끔하게 좋은 상황이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안정기 선수 입장에선 약간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약간 네. 좀 이러고 싶은 상황인데요, 지금. 잔뜩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상대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물론 뭐 지금 워낙 흑이 편해서 실수는 아니지만, 흑은 이렇게 둘 거면은 여기를 굳이 뭐 살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 뭐 붙여서 이런 변화를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유리함에는 변동이 없어요. 네. 백은 다시 좀 시비거리를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요. 15집, 20집,
서른이 조금 안 되고 여기까지 서른이 좀 강하고 중앙은 집만 봤을 때 일단 5집. 100은 확정가 35집에서 둬야 되고 흑은 여기까지가 거의 45이거든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20집. 26, 28, 30. 35, 40. 딱 마지막 이것까지 계산하면 45이에요. 45, 쉬운. 쉬운 다섯. 흑은 확정가가 쉬운 다섯, 백은 확정가가 35이 좀 강한 상태. 거의 반면 20집 차이에서 100이 먼저 이제 중앙을 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서로의 두터움이 지금 마주보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바둑이 역전이 되려면은 네. 중앙 쪽, 이 마주보고 있는 두터움에서 최소한 100이 10집 이상 혼자 좀 집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흙이 아무것도 안할 리가 없고,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흙이 이렇게 벽이 없는 상황에서 100이 한 10집 정도, 10집 좀더 이상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승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중앙이라는 게참 집이 내기가 어려운 게 마지막 하나, 이러면은 한 15집 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흙도 한 10집 나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백이 좀 노려보아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은 흑이 바둑이 워낙 좋아서 여기를 이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흑도 이걸 잇기보다는 아니 여기 젖히면 단수 쳐서 패가 있는데 이거 교환을 시켜놓고 그냥 상변 쪽 둬서 좀 집으로 득 보면서 두고 싶거든요, 혈전에서는. 근데 이곳을 둘때이 자리 끊어버려서 여기를 둘때 패를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생각하는 게 실전에서는 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둬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예상이 되는 수순이 아니 흑이 그렇게 많이 좋다는데 이걸 왜안 이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전에서 네. 대혹하면 이건 본능적으로 진짜 이겼다고 생각을 해도 참안 둬지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길 두고 뭐 네. 불리한 백 입장에서는 지금 패가 나면 언제든지 뭐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의 진행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패를 남겨놓고 일단 상변을 확실하게 이제 살아놨고요. 원상진 구단의 생각은 백이 이제 중앙 쪽으로 어딘가 돌이 오면 이제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네. 부분을 이제 둬서 두면은 부분적으로는 이 석점이 지금 거의 뭐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막으면은 끊겨서 돌이 잡혀 있고 여길 띄어서 두더라도 잡혀 있고 뭐 유일하게 지금 이거 들때 단수 치고 이으면은 이렇게 둬서 이제 패를 하는 게 있긴 한데 흑이 뭐 이런 것까지 노리면서 둘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빈상각을 해서 잡으면은 이제 흑의 생각은 여기를 제가 딱이 공, 이 선까지 봤을 때 45인데 이렇게 둬서 이만큼 지키면은 상변도 계산 전혀 안 했던 부분인데 늘어나고 이거 잡혀도 뭐 이게 있다 이런 계산이고요. 네. 지금 안정기 선수의 이 중앙 쪽 자체를 아예 그냥 폭파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백 입장에서는 아예 이돌 전체를 지금 패는 아예 무시하고 이돌 전체를 좀 노려보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수치고 여기 두고 나갈 때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에이 이게 뭐 공격당하거나 잡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고 두고 싶은 자리이기는 한데요. 일단 한 점을 네, 잡아냈고요. 여기를 이으면 뛰어서 네. 나중에 이제 이곳을 나와도 뭐 중앙 쪽을 먼저 두면 안전하다. 네. 네, 이게 이제 원상진 군단의 생각입니다. 핵은 뭐 서로 지워도 되니까요. 그렇죠. 흑 입장에서는 100만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이 대마가 위험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 집을 지키던가 서로 지워지던가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되면 무난한 승리입니다. 지금 이 돌의 위치는 여기로 두면 흙이 뭐 날일자나 이렇게 둬서 모양을 지으면서 흙돌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은 싫으니까 이 자리에 둬서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둬서는 나가는 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행마가 일단 첫 번째 일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앙 쪽을 좀 지우면서 단수 치는 거를 계속 남겨놓는 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시청자 참여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승리팀과 스코어를 반드시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셀트리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한국 물가 정보와 셀프리온의 경기입니다. 지금 흑이 단수를 쳐서 두자 안정희 선수는 이것을 이제 패 모양으로 뒀어요. 이것을 왜패 모양으로 뒀나 봤더니 물론 흑도 뭐 집으로 득은 없어서 교환을 시켜놓을 이유는 없지만 따내면은 여기 있는 것이 선수여서 이렇게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좀 이제 방비하고자 뒀고 자, 우상기 패. 원성기 선수는 이 따내는 것이 거의 선수인데 그거를 이제 패감으로 교환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오! 뭔가 좀 어지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정희 선수 생각은 우상기를 다 주더라도 네. 여기를 뭐 따내서 다 주더라도 이런 데를 이제 막아서 중앙 자체를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이게 폭이 넓어진다. 흙도 좀 신경 쓰인다. 중앙도 크긴 크네요. 네. 그리고 이건 또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흑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네. 일단 여기를 따내고 물론 뭐 백이 패감 쓰고 따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여기 두고 둘때 아예 그냥 이 자리까지 이어버리고 여기 이을 때 중앙을 다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곳을 둘때 중앙 쪽을 지우는. 일단 지금 분위기 안정희 선수가 불리한 가운데 네. 그래도 뭔가 좀 어지럽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네. 안정희 선수의 생각은 패감을 통해서 이런 거둘때뭐 여기 패감 쓰고 따내고 둘때또 단수 쳐서 이런데 이제 패감 쓰고 따내고 해서 어찌되었던 돌을 끝까지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흉앙을 이어서 두겠다. 그러고 이제 여길 따내면, 이거는 뭐 또 여기 살자고 패감 쓰고 따내고. 패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흑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잖아요, 지금. 흑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기 선수가 뭔가 좀 어지럽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뭘만좀 모양이 찝찝해지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흑이 걱정을 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드네요. 뭐가 뭐 걸리는 형태까지는 안 나오는군요. 네. 정리되는 수순에 있어서 깔끔해 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뭐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백이 패를 다 이겨도 여길 둬야 되는데, 이런데 뭐한 칸을 띄어서 그 다음에 딴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해서 본다면, 중앙을 다 지켜도 우상기가 흑이 잡으면은 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상기를 이제 패를 통해서 둘 때, 설령 뭐 이렇게 해서 패를 따내더라도 중앙이 또 지워지면 이거는 또 흑이 이기고요. 다만 원래 이제 이 부분도 흑의 좀 모양이라고 볼수 있었던 부분을 백이 수순들을 통해서 그 모양을 지금 아주 모양 좀 깔끔하게 지우고 있는 부분은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뭐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원숭이 구단이 좀 많이 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승부가 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우상패로 옮겨가요? 이거는 일단 뭐 흑은 안 따낼 이유는 없지만, 네. 제가 약간 놀란 부분은 여기 끊는 게 너무 좋은 타이밍에 패를 들어가서 원숭이 구단이 뭐 따내긴 했지만 흑은 그냥 여기를 끊어버리고 이거를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둬서 살아도 네. 너무 깔끔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이런 단수까지 하나 뭐 교환도 안 해놨던 상황이라서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여기 두고 잡고 두면은 흑도 애매하다 싶으면은 결국은 둘수 있는 게 끊고 여기 둘때 이제 상변 두는 게 네. 수순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안정희 선수가 굉장히 좀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도 모양을 좀 찝찝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찰나에 찬물을 좀 끼얹는 중앙 쪽이 딱 이렇게 끊겨져서 정리가 되면, 약간 희망이 없어진 네, 뭔가 느낌이에요. 좀 어디서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중앙을 끊고 나니까 흙이 정말 깔끔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이게 또큰게 여기가 이어져 있어야 이런 부분도 이제 집이 좀 지워진다라고 좀 찝찝해서 집이 지워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네. 식으로 여기가 딱 둬서 이런 식으로 따내지는 모양이 되면은 그런 경계선도 마지막 다 하나. 흙집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건 흙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흙은 감명해요. 네, 너무 깔끔합니다. 네. 뭐 상변을 둘 때, 뭐 집으로 커서 이곳을 둬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살아있고 여기도 살아있거든요. 이어도 막아서 한집 내는 거랑 사는 게 있고, 이곳을 나가도 찔러서 여길 두면은 젖혀서 이게 흙이 수가 빠른 상황. 여기를 이제 넘어가도 있는 순간에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완벽하게. 이 부분을 뭐 늘어서 지키던 젖히고 늘어서 하나, 지키던 지킬 때 흙은 중앙을 둬서 여기 공간만 지우면은 걱정이 거의 없어요. 아, 한정희 선수는 중앙 쪽 부분에 뭔가 이런 모양을 만든 것까지는 굉장히 이제 잘 뒀는데, 네. 뭐 수가 뭐안 보이더라도 일단은 원성진 선수를 조금 괴롭히려면은 여기는 잊고 난 다음에 뭔가 진행을 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앙의 발전성도 다 사라졌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일곱, 백이 여덟, 역전하기 너무 아홉, 힘들겠는데요. 네. 일단 안정희 선수 생각은 우상기 쪽을 확실히 살고 이렇게 둬서 이 석점 잡으면서 집으로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흙의 입장에서는 뭐 집이 워낙 많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냥 중앙 쪽 둬서 이 중앙 쪽이라는 공간 자체가 백이 집이 지금은 흙의 집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백의 집이 늘어나지만 않게 두고 있어도 좀 네. 확실히 평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성진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달라질 하나, 수가 둘,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소연 캐스터가 집에서 너무 뿌듯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원성진 군단 시합이라서 방송은 못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너무 만족하면서 원성진 구단 같은 경우가 올해 이 KB리그는 이번 KB리그는 삼지명 선수까지 선수 선발을 하고 4~5지명 선수들은 그 선발전을 통해서 네. 이제 올라온 선수들을 다시 감독이 다시 이제 선발을 했잖아요. 원성진 구단이 랭킹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처음 그 시작할 때. 그래서 원성진 구단 그 입장에서는 혹시 안 뽑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이번 시즌에서, 마지막 하나.
홍성지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름을 못 보고 있잖아요. 네. 홍성지 선수 랭킹이 원성진 선수랑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도 그 랭킹 때한 10위권 후반대 정도 선수들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못 뽑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발 이제 선수 드리프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 걱정을 했던 선수가 지금 시즌이 끝나갈 때 네. 말이 안 되는 기록을 세우기 직전입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이지명 중에 그렇게 이름이 빨리 불리지는 네, 않았어요. 그렇죠. 아, 그 앞에서 원성진 선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감독들은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재밌는 게 신진서 선수가 저도 신진서 선수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한달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원성진 선수에게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대요. 네. 마지막 네, 하나. 신진서 구단이 생각하기 때 뭔가 원성진 선수가 이제 뽑힐 만한 타이밍이 나랑 같은 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진짜 저 차이가 인공지능 여기가 흙이 뭐 엄청 불어난다고 해서 보는 차이인지 여기가 안 불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한번 딴 회사 석은 102개가 많고요. 넷, 여섯, 여덟, 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두, 스물네,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둘, 서른넷, 마흔, 100집이 약 45집. 흙집이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까지가 45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가 5집이 좀 넘고 여기까지 10집. 이곳이 아무리 못해도 뭐 대여섯 집은 날 거고요. 중앙에 지금 흙의 권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거를 안 해도 거의 반면 15집 가까이 굉장한 차이네요.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중앙 뭐 특별히 뭘안 한다라고 보고 저집 차이로 만약 끝까지 가면 저집 차이로 바둑이 끝날 리는 없어요. 아마 흙이 반면 뭐 10집에서 15집 사이 정도 좀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 들여다보고 여기 둘때 바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나 이 정도 두면서 네. 이 공간을 좀 지운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끼워서 여기로 두면 끊어서 다이한점 제압하면서 다 연결하겠다. 여기 아래쪽으로 두면 위로 둬서 둘때 끊어서 우변은 어차피 내어준 거니까 또 두텁게 두겠다. 조금의 틈도 주질 않으니까 백은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그러니까 백은 무조건 여기 이어놨어야 네 물론 이어놨어도 흙이 실수 없이 마무리하면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바둑 모양이 이게 좀 찜찜함이라는 걸좀 느낄 만한 했거든요. 따라가는 입장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대국 보면서 이제 2시간짜리 장고대국도 가끔 이제 그냥 진행되는 수순과 그래프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허영우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너무 많이 남았어요.
2시간짜리 장고대국인 걸 감안해도 조금 더딘 것 같네요. 2시간짜리 장고대국이 각자 11시 시작했으니까 오후 3시가 돼야 초읽기잖아요. 네. 1시간 20분. 수수는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네. 2시간짜리 장고대국이 서로 모양이, 집 모양이 커서 전체적인 대국 그 두어진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리지 아, 않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제가 원래 중계할 때 가장 좋아하는 대국이 서로 집이 큰 거예요. 수순이 짧아, 수순이 둘 데가 없으면은 빨리 끝나거든요. 모양이 커야 끝내기도 별로 안 아, 남고요. 네. 개가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개가를 많이 해줘서. 네. 자, 원흥리 구단. 이 부분에 뭘 하지 않아서 집으로는 조금 손해지만, 워낙 집으로 유리하다 생각하고 지금 중앙쪽 두텁게 하고, 만약에 마지막 불리하면 하나 뭘, 이런 둘거 둬서 네 움직이는 거라 끊는 거, 너무 될것 같아서 둘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수요를. 진짜 위험하네요, 백돌이. 이런 거 두면. 아, 이 와중에 또 열분들까지 있어요? 뭐, 여기 두면은 맛보기인데요, 지금. 네. 이문준은 진짜 그런 수순대로 한다고 하네요. 중앙쪽 수순대로 하면 뭐라도 잡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수순들 중에서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네, 있지를 맞습니다. 못한다. 중앙 쪽에서 뭔가 받아야 되는데 흙이 빠져나오면서 이만큼을 지금 잡는다. 이런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우아기 같은 경우는 뭐이 정도로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국 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허영호 선수가 무조건 이기고 강동현 선수가 일단 무조건 나오고 뭐 그래야 네.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진짜 강동현이라는 카드를 1차전에서도 2차전에서도 못 쓰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 한국 물가 정보는 허영호 선수가 승리를 해준다면 그래도 뭐 강동윤, 박하민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뒤쪽은 든든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4, 5국으로 가면은 물론 뭐 네.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셀토리온 팀 선수들보다는 조금 두텁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명도로 봤을 때 셀토리온 팀 같은 경우는 강승민 선수, 뭐 이태현 선수, 금지우 선수 이런 김지우 선수들이 있는데 네. 뭐 물가정보팀은 박하민, 강동윤 이두 선수가 거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영호 선수가 반드시 불씨를 살려줘야 돼요. 네.
세트리움 백두산 감독 입장에서는 오더를 짤때 신진서 원성진 2승하고 승부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다섯 명 두는데 웬만하면 2승하고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이게 보통 다섯 명들때 확실한 1승 카드만 있어도 결국 그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면은 뭐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신민준 선수 그 한국물가정보팀 같은 경우는 신민준 강동현 주장급 선수가 두 명이나 있고 또 포스코캠 때 이제 상위권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다 올라갔어요. 보면은 랭킹 3위 변산일 선수가 속해 있는 포스코케미칼 랭킹 2위 박정환 선수가 속해 네. 있는 근데 지금 셀트리오는 지금 원성진 선수가 신진서 선수보다도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원성기 선수 생각은 여기와 마지막으로. 여기가 맞보기다. 네. 너무 이상적인 모양이네요. 네. 원성진 선수는 시즌이 끝나는 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전승으로 끝날 수만 있으면 너무, 아, 너무 그런가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너무 기세가 올라 있기 때문에 좀몇판더 뒀으면 하는 생각도 들것 같고요. 원성진 선수 어제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다른 것보다 이제 우승을 해봤던 적이 없다. 네. 네, 우승, 다른 부분 다 우승을 꼭 하고 싶다. 그것만 일단은 가장 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성진 선수가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게좀 놀랍더라고요. 저도 인터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워낙 시즌을 많이 뛰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딱 기억에 나는 건 없어도 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팀 복이 좀 없었나요? 개인전 우승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네, 그렇죠. 신난 것 같은데요, 지금. 조율 들어가는 거 보면. 시간 연장책의 의미도 조금 있고, 네. 어차피 이제 중앙 두면서 당연히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 생각은 여기를 이제 늘어서 안 받으면 선수로 넘어가고, 이제 이거를 좀더 확실하게 해놓겠다라는 의미로 둔 것입니다. 흑의 경우는 아마 이 자리를 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딱 뛰는 순간에는, 뭐 수익기는 너무 옛날 애적부터 될 텐데 혹시 뭘못 봤나 해서 지금 시간 연장책 두면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두면 빅이고 두면은 여섯 집이기 때문에 세집 나는 거네요. 셀트리온과 한국 물가정보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KB국민은행 다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자, 지금 좌상기 쪽을 늘고 막자 중앙 쪽을 먼저 찔렀습니다. 네. 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뭐 수는 나요. 최근 여기서 그냥 가만히 끊더라도 백이 뭘 움직이더라도 네. 이 단수화 넣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전혀 네, 문제가 뭐 없네요.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결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앞서 수순일 처음부터 지켜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봤던 그 장면부터의 이 수순들은 거의 완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 부분, 네. 정말 초반 한 몇 30, 40수까지 만만치 않은 거 말고는 그때 계속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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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다가 이제 하변 쪽 처리에서 갑자기 이 좌하 쪽 일대를 잡으면서는 뭐 사실상 거의 끝난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용적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바둑을 원성진 구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끝나면은 원성진 구단 좀 집에 좀 놀러 가야겠는데요. 얻어먹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왕십리 요즘 좀 이렇게 기원에 나오면서 몇 번 놀러 갈까 하는 일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막 이승훈 캐스터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원성진 구단이 너무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괜히 놀러 가면 좀 놀 텐데 같이 저랑.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괜히 또 좋은 흐름에서 찬물을 끼얹을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승 마무리되면 놀러 간다 하다가 그게 지금 끝까지 와갖고.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네.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여기 이었다가는 네. 나가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와. 순식간에 역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 지금은 뭐 원성진 선수의 손길도 너무 가볍고요. 고민의 여지가 없는 자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1국 허영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이 더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자, 1국 아까 한번 이 두 판 동시 봤을 때랑 크게 네. 변화는 없네요. 몇 수 진행은 안 됐습니다. 여전히 경계선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수가 허영호 선수가 이곳을 한 칸 뛰면서 네. 약간 여기 부분을 좀 찜찜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두었는데요. 지금 조한승 선수는 이 흙이 완벽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수를 뒀는데 이제 한 칸을 뛰면서 허영호 선수
지금 우상 쪽을 두었다라는 거는 우상기 쪽 모양을 좀 지우겠다. 일단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조한승 선수 생각은 일단 아, 원성진 선수와 안정희 선수 되고 지금 끝이 네. 났습니다. 안정희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의미가 없는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변 부분에 대해서 네. 원성진 선수가 하변에서 백이 뭔가 좀 심했다. 그러니까 안정희 선수도 뭔가 지금 착각했었다 이야기를 했었고, 역시 하변이 잡힌 이후로는 사실상 승부가 났었기 때문에 두 선수 복귀가 그 전으로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연승을 이어갑니다. 원성진 선수에게도 정말 잊지 못할 시즌일 것 같고요. 네. 네, 태풀계 승입니다. 신진서 선수에 이어서 원성진 선수도 승점을 더하는데요. 사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할 만한 이 포인트인데요.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은 네. 지금 흙이 좀 편하다고는 해도 허영우 선수가 이제 초읽기 들어가면 분명히 조금 흔들린다고 보면은 더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흑이 생각을 해볼 만한 작전은 일단 우상기 쪽을 그냥 지킬까? 백이 과연 여기를 먼저 어떻게 둬서 깔끔하게 산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마 조한승 선수 생각은 지금 흐름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여길 붙이고 이렇게 나가서 네. 돌과 돌을 차단하면서 모양을 지우겠다. 백 입장에서도 상변을 어느 정도는 지워야 좀 집에서 우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흑의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좋다라는 3.8제 9집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장면에서 변화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 우변 쪽이 백이 엷어서 네. 전투가 이제 흑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지금 저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지금 방금 전에 그 어려운 변화로 굳이 안 가더라도 흙이 확실히 두기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이유가 확정과 면에서 흙이 좀 불리해 보이지가 않는데 전체적으로 백이 좀 얇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모양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 두 선수의 만남인데요. 그냥 단순히 확정가만 계산하면 백이 괜찮긴 해요. 네. 여기가 보면은 10, 14, 16, 18, 20, 28, 30, 35시도 넘고 40. 대략적으로 백은 45이 약간 안 돼요. 흑은 이곳이 15집, 30집, 40집.
북배 우아 쪽, 뭐 중앙 쪽이라서 덤까지 생각한다면 네. 되게 좋은데, 문제는 과연 여기에 공간을 되게 깔끔하게 다 지울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를 한칸 띄웠는데 손을 빼고 두고 있잖아요. 이 얇은.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워서 나오거나 이렇게 날일자를 하면서 네. 날일자를 이걸 끊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데를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좌변, 여기도 좌변 뚫고 나와서 중앙이 되게 꼭 두터움이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중앙 쪽 이런 부분이 괜찮을까? 베개 수입기는 여기로 이제 젖히면 이렇게 둬서, 만약에 끊어서 두면은 이런 거를 이제 다 교환하고 늘어서 중앙 어딘가 지킬 때 거의 뭐 그림 같은 모양이죠. 이거는 상변을 초토화시키면서 베개 모양을 짓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그냥 날일자로 둬서 이한 점을 잡자고 하는 거는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백돌이 다 두텁게 연결하면서 흙 돌을 차단해버리면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서 둘 만한 작전은 그냥 한 칸을 띄어서 확실하게 연결시키고, 백이 상변 쪽둘때 여기 쪽 부분을 이곳에서 오던 뭐 여기 부분에서 오던 네. 두텁게 해놓고 하변 쪽을 좀 공격하는 방향이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한승 선수가 그렇게 뭐 속기파 기사가 아닌데, 오, 시간을 엄청 많이 아껴놨네요, 지금까지. 흙도 뭔가 상변을 두긴 둬야 돼요. 네. 왜냐면 안 둬서 그냥 백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이 들면은 흙돌이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받아주는 것이 일단 무난합니다. 이곳을 두고 백이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키면 집이 크거든요. 그 자리는 좋아 보여요. 네. 조한승 선수는 그 특유의 유연함이 있죠. 허영호 선수도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네, 두 선수가 좀 무리하지 않고 뭐 네. 반면 운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닮은 스타일의 바둑을 둡니다. 지금 상변을 확실하게 교환해 놓지 않고 먼저 중앙을 좀 공격을 합니다. 지금 허영호 선수의 생각은 네. 물론 여기가 이런 교환이 되어 있는 게더 두텁긴 하지만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상변을 이렇게 잡으러 잡자고 할 수도 있는데 집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두터워도 전투가 될 것이다. 중앙 쪽 전투 여하에 따라서 좀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날일자로 중앙 쪽 갈라가는 것도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백에게는 숙제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 일단 어디로 지켜야 될지가 잘안 보여요. 네. 왜냐하면 흙의 다음 수는 이걸 노리고 있어요, 지금. 어딜 두더라도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직접 지킬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킨다고 뭐 네. 여기나 여길 둘 수도 없잖아요.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장면에서는 시간을 좀쓸것 여기서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금은 일감이 없는 자리인가요? 저는 딱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가 네. 아예 없는데요, 지금 상황은. 모양적으로는 뭐 이런 데를 둬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너무 모양이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뭐 아예 뭐 생각조차 못하는 거의 공배 같은 데를 연결하는 거라 둘 수가 없고요. 이건 뭐 이쪽을 지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네. 허영원 선 생각은 여길 두더라도 이렇게 이제 지켜놓으면 여기 둘때 그때 이제 끊으면 된다. 여기 뭐 교환 두텁게 안 해놔도 두텁다라고 느낄만 하네요. 이 정도가 그래도. 왜냐하면은 흙이 중앙 쪽에서 만약에 돌이 계속해서 올때 우하 쪽을 좀 노린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여기 붙여서 끊는 거를 방어를 하면서 흙의 우변 쪽으로 나가는 활로를 좀 막아놓는 이 입구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허영우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아닌 거죠? 오래 걸릴 거라는 걸. 그렇죠. 이 자리는 네.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마실 물도 가져오고, 그래도, 진행이 안돼 있을 거라고 딱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허영호 선수 어려운 자리네요. 입장에서는, 네. 허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 태국장의 분위기로 느낌은 오지만, 뭔가 확인은 해보고 싶을 거예요. 팀 상황을 지금. 모르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는데, 아, 정말 여기선 어디 두죠? 추천수는 어디예요? 추천수는 이곳을 이제 붙여서 두는 거예요. 붙여서 둬서 네. 저는 이제 이걸 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끊지 않고 중앙을 공격하고 여길 늘어서 흙은 중앙을 공격하고 백은 우하 쪽을 공격하는 게 이제 추천 그림이긴 한데 글쎄요. 워낙 백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추천 네.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설마 뭐 이런 데를 두진 않겠죠. 또 다른 이제 그 후보군 중에서는 이런 데를 둬서 나와서 끊을 때 이어서 흙도 지키고 백이 중앙 쪽을 지켜서 여기 쪽 이제 끊어가는 걸 노리고 안쪽에서 사는 이거는 백도 일단 딱 행마가 정말 이상해 보이는 행마를 두지 않고 견뎌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런 그림이라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둘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한승 선수가 아껴뒀던 시간 여기서는 쓸 수밖에 없네요.
이진행이 뭐 보다 보니까 저는 여기 붙이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좀못 네. 두지 않을까 싶고, 이수나 이수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전에서 둘 만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수라고 추천은 안 하는데, 이럴 때 보면은 같이 좀 아저씨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감을 보면은. 좀 안정적인 순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수를, 그래프는 떨어지는데 왜 이수를 이야기했냐면, 여기는 일단 실전에 둘때못 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붙여서 끊는 게 너무 보이죠? 보이니까, 네. 여기는 작전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양적으로도 괜찮고 지키면서 우아 쪽을 좀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수가 네. 이제 둘만한 수라고 보는 거고, 저 허영우 선수의 이수는 아주 좋습니다. 100에 일단 중앙 쪽을 뭐 나와서 끊는 거는 늘어서 여기 부분이 계속해서 차단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을 둬도 날일자를 둬서 하변 쪽으로 뛰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거 끊겼을 때 곤란하니까. 허영호 선수의 생각은 백의 모양을 없애면서, 지금 흑은 확정 가면에서 반면으로 조금 불리한 정도이기 때문에 하변에서 대략적으로 10집 이상 만약 얻어갈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백의 뭐 돌이 어디가 오고 어디가 왔다고 해야 돼요. 웬만하면 흑도 싸울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형태만 되어도 흑은 전체적인 형세가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가져갈 수만 있으면. 흑이 생각할 만한 작전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는 못한다. 여기가 끊기니까. 이쪽 부분을 뭐 이렇게 두고 지키던, 그냥 지키던 하면은 하변 쪽을 둬서 연결할 때 넘어간다. 이런 게 이제 흑이 생각해 볼 만한 작전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흑은 이런 게 가능해요. 뭐 하변 쪽을 지키고 여기에 둘때 넘어간다. 가능합니다. 조한승 생각은 여기 부분으로 젖히면 이곳을 치받고 끊으면은 이곳과 이곳이 좀 엷어지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허영우 선수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허영호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막는 선택을 한다면은 바둑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그래프는 더 올라갈 거예요. 급박해질 수 네. 있습니다. 아, 좀 여유롭게 뒀네요. 지금 뭐냐면 이곳을 두고 조한승 선수 생각을 끊어가면서 이한 점과 여기 끊기는 것이 동시에 걸려서 위험한 거 아니냐였는데, 흑도 이런 부분을 끼워서 백이 연결을 할때 하변 쪽을 지켜놓고 중앙을 두면 중앙 쪽이 의외로 타고 나가면 잘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는 수가 되기는 됐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허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작전 여기 두고 연결하면 들여다봐서 이을 때 차단해서 수만 안 나면 이거는 뭐 거의 개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집이 되면. 이런 수 있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에서 수가 나는 한이 있어도 깔끔하게 사는 게 아니면 중앙 자체가 백이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 허영호 선수의 선택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이 대국 아직 좀 남긴 했지만 허영호 선수가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바둑 형태가 네. 흑이 굉장히 단단하고 약점이 없는 상태. 유일하게 걱정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
초읽기에 곧 있으면 들어갈 것 같단데 네. 바둑 자체를 워낙 두텁게 지금 잘 짜놨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분 초읽기니까요. 네. 이곳으로 만약에 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한칸 띄어서 장문 씌우듯이 둬서 딴에도 이어서 네. 호구로 지키면 젖혀서 중앙 쪽을 계속해서 끊어가고 어찌되었던 백이 중앙 쪽에 손이 들어오면은 여전히 하변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후 수순은 계속 진행될지 몰라도 하변이 이렇게 집이 되면 그냥 사실상 흑승으로 봐야 됩니다. 양 팀의 검토실 지금 뭐 이바둑에 모두 집중하고 있을 텐데요. 먼저 한국물가정보의 검토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종진 감독 속이 타들어가겠죠, 지금. 정말 이제 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한명 있네요. 한국물가정보의 노승권 대표가 계속 이 시리즈 내내 검토실을 찾아서 같이 검토도 하고 또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박정상 코치도 같이 지금 바둑을 보고 있습니다. 팀에서 이렇게 나와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면 선수들이 힘이 나죠. 그만큼 더. 정말 그 K리그의 네. 팀에 많은 애정을 쏟아주고 있습니다. 보통 뭐 선수들을 격려차 찾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함께 검토를 하는 경우는 또 드물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저희 네. 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팀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허영우 선수, 마지막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허영우 선수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사국을 가면 네. 강동구 단의 이름을 쓰겠죠?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설마. 네. 셀트리온 팀 입장에서는 조한선 선수가 패하게 되면 이제 사국으로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 네. 고민이 좀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이대국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만약 두 선수 모두 시간이 서로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변화의 여지가 좀안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시간 사용 면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한선 선수는 그 부분을 좀잘 찌르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허영우 선수가 생각하는 그림은 중앙 쪽을 지키면 하변 쪽을 차단하고 하변 쪽을 지키면 중앙 쪽을 차단한다. 원래 이곳을 붙였을 때의 작전은 치받고 끊으려고 둔 건데 끊을 수가 없으며 이곳을 두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돌이 잡히거나 그런 상황이 그냥 이대로 진행되면은 뭐 깔끔한 네. 건 아니네요. 아, 근데 이렇게 줘도 뭔가 좀 대국장의 문제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가 약간 뭐 바깥을 보는 그런 거 했는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렸다든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하변을 지키고 둘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하변 쪽 모양을 지키는 상황으로 되면 흙의 모양이 좋아서 백이 굉장히 안 좋고요. 백이 괴로운데요. 모양은 여길 늘어야 되거든요. 흙이 딱 젖혀지게 되면은 흙돌이 거의 다 연결되면서 백돌 중앙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거의 늘어야 되는데, 이거. 이걸 이제 끊었을 때 곤란합니다. 아껴뒀던 시간을 모두 쏟아붓고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제 모양상 봤을 때는 그래도 흙도 이제 서영호 선수가 좀 있으면 이제 초읽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초읽기 상황에서 하변 쪽의 공격 수단 같은 경우는 좀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앙이라도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두텁게 처리하고 흙의 하변 모양을 지우러 가는 쪽이 백으로서는 가장 승산이 높은 진행이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이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 이어준다면 중앙 쪽을 지켜서 흙이 하변을 둘때 중앙 쪽을 뭐 끊어가겠다 이런 뜻이긴 한데 이 아래쪽으로 뒀을 때 어떤 수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키면 여전히 하변 쪽을 둘수 있으며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게 탈출이 안 되거든요, 백돌이. 여기를 위로 막아주면 이쪽을 지켜서 이곳을 둘때 차단하고 뚫어서 둘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흙이 걸려들었거든요. 문제가 여기 뒀을 때 지금 조한승 선수의 다음 수가 궁금합니다. 이 교환이 위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득이 될수 있다. 일단은 이런 수익기라고 봐야겠네요. 당장 중앙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길 늘어서 둘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네. 여기 둘때 중앙 쪽 두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네. 여기 두고 이렇게 나가라.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래프가 뭐 변화가 없는 건뭐 득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기 하변이다. 하변이 어차피 백의 흙의 이 중앙 쪽 돌이 잡힐 돌도 아니고 크게 공격당할 돌도 아니고 하변을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한국 물가 정보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